안녕하세요. 휴식 시간입니다. 오늘은 올해 새로 만든 다이어리 중에 미니 버전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보려고요. 지난번에 만들었던 큰 버전 다이어리 만들면서 남았던 부분 가지고 사이즈가 얼추 나오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돌돌 말리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. 잠금은 이렇게 끈에다가 열쇠 참 달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봤어요. 끈을 조금 더 예쁜 리본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다 가다가 예쁜 리본 보이면은 하나 사서 바꿔주려고요. 속지는 이것저것 염색해놨던 종이 위주로 꼈고요. 크기가 작다 보니까 짜투리도 많이 써서 좋았어요. 2023년 첫 페이지니까 개묘년이잖아요, 올해가. 그래서 토끼 이미지 써보려고 해요. 이거는 얼마 전에 스탬프마마에서 쇼핑을 좀 했는데 거기서 사은품으로 같이 왔던 이미지거든요. 토끼 그림들이 귀여워서 잘라서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. 배경에는 이런 폭죽 마테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런 풍선 마테에 붙이려고 하는데요. 어떤 거를 붙일지는 아직 마음 못 정했어요. 일단 요거를 좀 오려서 쓰려고 하거든요. 한번 오려볼게요. 또 한번 잘라봤고요. 평소에 하던 사이즈보다 많이 작다 보니까 이것만 올렸는데도 벌써 꽉 찬 느낌이에요. 배경은 뭘 깔아주면 예쁠까요? 이렇게 붙이고 바닥을 좀 뭘 깔아주고 싶거든요. 이 속지 만들고 잘라낸 짜투리 남은 건데 이거를 바닥에 한번 깔아볼까요? 이런 식으로 바닥을 먼저 한번 깔아볼게요.
다이소에서 산 요런 나무 다이콘 마트가 있는데 요거 한번 붙여볼까요? 이렇게 붙여줄게요. 여기가 살짝 허전해서 하트 스티커를 하나 두 개 붙이려고 하는데요. 핑크는 눈에 잘 안 띄어서 다른 색깔로 해줄게요. 그리고 여기에 간단하게 글 적으려고 하거든요. 여기 핑크색이랑 어울리게 같이 핑크색으로 해줄게요. 이건 좀 작고. 네, 오늘 페이지는 이렇게 스탬핑되어 있던 토끼 이미지랑 해피뉴이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꾸며봤어요. 이 저널에는 조금 귀여운 이미지들, 사이즈도 작고 하다 보니까 빈티지한 거는 좀 큰 저널에 하고 여긴 좀 귀염귀염한 이미지들 많이 써보려고 해요. 네, 그럼 오늘도 저와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